매일 10분씩 하루에 두 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소변은 마려운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남자들의 그 말 못할 고통,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그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방성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변이 마려운데 나오질 않는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전립선은 남자들이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생식기관인데요. 그 사이를 통해서 배뇨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요도 가까이 있는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소변의 배출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변이 마려운 건 느끼지만 통로가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립선은 왜 비정상적으로 커지죠? 전립선 비대증 원인은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가 이미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나이에 비례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프다. 선생님, 근데 노화가 원인이라면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 질환인가요? 노화가 주요 원인이고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맞지만 서구화되고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 나이가 이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미루기보다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전립선 건강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 것 같지만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불리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이 빨리 안 나오고 배에 힘을 줘야 배뇨를 할 수 있다든지 네. 한밤중에도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깬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나요? IPSS라고 하는 국제전립선 증상표와 소변검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요속검사, 직장수지검사, 전립선 초음파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전립선 증상표요? 배뇨 증상이 매우 주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해서 전립선 비대증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나 또 치료 후에 평가할 때도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증상표를 작성하면 그 다음은 가장 직접적인 그 소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노로감염이나 결석, 당뇨 등의 다른 질환 등 동반 여부를 감별하고 그 요속 검사를 통해서 현재 네. 환자의 소변 세기와 잔뇨량 등을 측정합니다. 특이항원 검사, 그걸로는 어떤 걸 알 수 있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 유무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항원 검사를 마지막으로 직장 수지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와 종양 유무를 확인하면 모든 검사가 끝이 납니다. 증상이 있어도 선생님 병원에 가기 좀 힘들어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방치하면 할수록 치료에 드는 시간도 길어지고 요독증이나 심부전 등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급성 요폐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요폐요? 어떤 질환이길래 응급 상황까지 가게 되나요? 요도가 완전히 차단돼서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아랫배가 볼록하고 탱탱하게 만져지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응급으로 도뇨를 통해 소변을 배출해줘야만 하며 급성 요폐가 올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